안녕하세요. 낭만대통의 문학토크입니다. 낭만대통의 문학토크는 유머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표현기법 코너, 글 교정 코너, 그리고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세번 방송했네요. 오전 10시, 오후 3시, 아, 그리고 밤에 지금 음, 저녁 10시 이렇게 세번 방송했는데, 세번 아, 방송에 지금 세번다 들어오신 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laughs> 세번다 들어온 분, 신고하세요. 예. 세번다 들어온 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세번 다, 세번다 들어오신 분 신고하세요. 예, 채팅창에,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유머 코너입니다. 음, 누구? 누구? 풀빵구리니 4237님, 불빵구리님하고 4237님 두 분이요? 이두 분은 애인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laughs> 이두 분은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10시 들어왔다는 것은, 음, 애인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이인화님은 한번 빠졌죠? 응? 다, 다 들어왔나? 다들어 이윤화 님도 애인 없고, 풀빵구리 님 없고, 그리고, 어, 4237님 없고, 레빈 6호 님은 애인이 있구만. 응? 오늘 한번 들어왔잖아. 568 님, 568 님도 애인 없는 것 같고, 음, 채영부다 님, 채영부다 님하고 레빈 6호 님 오늘 한번 들어왔어요. 그러면 애인이 있는 거예요. 어, 애인이 있고 없고는 이걸로 판단합니다. 예. 오늘은 확실히 모르겠고, 어, 내일, 내일, 내일도 세번다 들어오면 애인 없는 게 확실해. 예. 어, 내일, 내일 보고 결론 내려야 되겠구만. 내일, 오늘은 안 되겠어. 오늘은, 오늘은, 음, 레빈 유5님도 애인이 있는, 애인이 없는 것 같은데, 어, 내일 보고, 내일, 내일 보고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어, 4237님? 4237님이 애인이 있다고? 애인 있는 분이 세번 들어온다고? 그 말이여, 모셔. 세웅부다님은 애인이 확실히 있고, 음. 내일 이제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 세영보다 님하고 오사영 님하고 레빈 유고 님이 네, 내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아, 여러분에게 음, 이 맛있는 성편, 아, 송편. 성표시, <laughs> 연꽃, 성편, 연꽃, 성편, 송편. 반달, 성편이 아니라, 아, 연꽃 송편을 아,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음. 한입큰큰 큰, 크기 때문에 몇번 비워 먹어야 될 거예요. 몇번 비워 먹어야 될 거.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첫 번째 코너 유머 코너입니다. 어, 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90세 할아버지가 한 번은 어 할멈, 아 우리 예, 한복 예쁘게 빼입고 어, 공원에 산책 나가세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 알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데 한복을 어, 차려 입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고 나가세.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는 한복을 입고 할아버지는 두루마기까지 걸치고 이제 딱 산책을 여행하다가 아 어, 할아버지가 음.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머니가, 어, 그게 뭔데요? 어, 그러니까, 음, 가만히 있어봐. 어, 그래가지고, 할머니 한복 치마를 탁 들치면서, 아스케끼! 그러더래 아스케끼! 그러더래요. 그게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에. 그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머머머머 망치게라 사람들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라 그냐면 러 근데 아이스이기는 했는데 근데 영 재미가 없네 그러더래. <laughs> 아이스, 죽기 전에 아이스케이키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데, 예? 아이스케이키를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어, 근데, 할머, 근데 영 재미가 없네, 그려, 그러더래. <laughs> 자, 아,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아,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감동 에피소드 코너를 넘어가기 전에, 예,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에게, 아, 싱싱한 장미, 장미, 장미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음, 장미를 아, 구경하시면서, 아,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아, 우리 인환님이 별풍선 10개 쏴하셨네요 어, 복받을 겨. 앞으로 3년 이내에 10배의 재산이 불어날 겨. 어우, 막 지금 모기가 물어. 또, 진짜. 아니, 지금 다리, 다리에 3방. 근데 또 등어리, 등어리에 또한 방을 물고 가네. 예, 이 놈들이 꼭 방송 시작하면 모기가 물어요. 아 우리 오르라님 들어오셨네요. 네, 오르라님. 우리 인화님이 이제 댓글도 달지, 또 게시판에 글도 올리지, 그리고 별풍선까지 쏴요. 이야, 대단하죠, <laughs> 우리. 예, 아, 인화님이 꼭 20대가 어, 아 20대, 같아, 20대. 예, 다 하셔요. 뭐~ 카톡도 오지 음~ 뭐~ 이렇게 어~ 방송국에 게시판에 글도 올리지 카톡으로 그~ 사진도 보내지 또 이렇게 별풍선도 쏴지 완전히 신세대 신세대 젊은이들도 잘 못하는데 음~ 대단하시네요 예자 음~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콜베 신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 콜베 신부는 음 어떤 분일까요? 그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1941년 7월이에요. 이때 수만 명의 죄 없는 그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그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용소에서 간혹 그 영리한 그 사람들 중에 도망자가 생겼단 말이야. 도망,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망을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독일군들이 그 다시는 탈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 무서운 규칙 하나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도망, 도망친 놈이 생기면, 그, 감방에 있던, 그, 도망친 놈이 있는 그 감방, 어, 그 감방에 있는 사람 중에 10명을 무작위로 에, 차출해가지고, 이제 굶어, 굶겨 죽이겠다는 거죠. 에, 일체 먹을 걸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렇게 규칙을 정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에 도망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방에 있던 어 사람들 중에 그유태인 중에서 이제 열 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제 굶기는 음 굶기는 그런 음 감방에 이제 쳐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에 독일군 앞으로 걸어가서 어저 사람 대신에 나를 죽게 해주쇼. 나는 아내도 자식도 없는 몸이니까 이제 그열 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엎드려서 빌었던 거예요. 저는 처자식이 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콜베 신부가 나선 거죠. 예, 저 처자식이 있는 저 사람 대신에 나를 죽게 해달라고. 나는 아내도 자식도 없다. 아 그러면서 이제 콜베 신부가 스스로 감방에 갇힌 거죠. 이제, 콜베 신부는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아홉 명을 일일이 위로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15일 동안 이제 굶, 겼는데 이제, 하나둘 이제, 에 그, 굶주림에 못 견뎌서 결국은, 이제, 숨을 거뒀죠. 음, 그 아홉 명 숨을 거둘 때 다, 아 이렇게 마지막 눈을 감겨주고, 기도를 해주고, 음.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콜베 신부도 어, 굶어 죽었어요. 그때 그수임 번호가 어1660어육7 0 예. 16670번. 예. 16670이라는 이 포로 번호를 가슴에 안고 음,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이 콜베 신부가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어, 이제 1982년에 이르러서야 교황, 그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이제 콜베 신부가 성자로 추대된 거죠. 이제 기록에 의하면 콜베 신부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되 특히 가장 어렵고 유태로운 시기일수록 더욱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아, 그 굶, 굶어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된 거죠. 음, 아, 거의 뭐 신의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그 교황도 이 사람을 음, 성자로 추대했겠죠. 예, 참. 대단한, 대단한 분이죠. 자기,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남을 위해서 줄수 있다는 것. 아, 이거는, 뭐, 음, 감동 그 자체죠. 그죠. 자, 오늘은 콜베 신부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음.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인데 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 그림을 보시면서, 어,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만나보겠습니다. 박만 대의령의 문학토크 유머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헌책님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참목자 콜베 신부님을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어, 책과 영화도 있대요. 예. 아, 우리 세웅부다님이 아, 빌풍선 10개 쏘셨네요 예, 당신은 내 마음의 백점. 예. 복받을 겨 3년 이내 에 재산이 10배로 불어날 겨. 믿습니다. 예. 아, 우리 4237님이 낭만 대통령의 그림이 아름답다고,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 되듯이 아름답대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피해갈 수 없는 예, 마침법 띄어쓰기 예, 코너입니다. 지금 원책님은 아, 마침법 띄어쓰기 코너가 끝난 줄 알고 오셨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안, 끝나... <laughs> 안 끝났습니다. 자, 자, 음, 자 오늘 또 다섯 문제입니다 자 만수바디 그 다음에 모데기다 모로세 바데 몽테치다 네, 그게 가나다라마의 아,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오늘 오늘, 자, 아, 여러분이 풀 때, 이, 에,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만나보겠습니다. 자, 왜 답이 안 올라와요? <laughs> 답이 안올라와뭐 추석이라고 봐줄 것 같아요. 응? 답이 안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응. 또 모른다느라고 하려고 우리 선조들이 응? 일상에서 어, 가까이 썼던 단어들을 우리가 안 쓴다고 모른, 모른다고 안 쓴다고. 그러면서, 문제도 안 풀려고, 음, 문제를 풀어주세요. 지금 여기가 새 멤버가 없잖아요, 지금. 음. 레빈유고님 헌책님, 오루라님, 풀어요. 4237님, 5 5 4님 응? 음? 세홍보다님 풀빵구리님, 응? 음? 인화님, 음. 인화님이 먼저 풀었어. 봐봐. 지금 인화님이 달라졌어. 적극적이야 헌책님이 음. 2등. 풀빵으로 지금이, 예, 뭐여. 찍어, 찍어, 모르면. 예, 음? 4237님 풀었고, 오로라님. 아니, 운동을 잠시 멈춰. 어? 1분만 멈춰가지고 답딱살고 탑, 탑 다시 뛰어. 레빈 유5님 풀었고, 음. 하여튼, 문제 안 풀려고 별핑계를다대 아이, 자, 어, 다 자, 운동, 운동 오고 있어. 자, 그런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딱 멈추고, 다다다, 그리고 다시 뛰면 되는 거지. 어? 뭐, 오르라, 운동해요. 뭐, 하면서 안 풀려고. 아이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대통령 을 하려고 그래. 지금은터 훈련을 해야지. 응? 음? 문법도 모르는, 어? 맞춤법, 띄어쓰기도 모르는 대통령. 그러면 안 되잖아. 어? 어, 운동하다가, 어? 문제 푸는 거를 회피하는 대통령.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 원청이 물어보잖아. 야밤에 무슨 운동하냐고. 음. <laughs> 야밤에, 야밤에 무슨 운동하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심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한말 말고 그냥 풀어. 어? 그렇지. 자, 빨리 빨리 올려 누가 안 올렸어? 알루님분 안 오사영님 안 올린 것 같은데 오사. 아니 무슨 공주도 아니 대통령도 푸는데 공주가 안 풀면 안 되지. 응? 야밤에 또뭔 스리슬쩍은 뭐해 또? 응? 야밤에 스리슬쩍 안 풀고 도망간다고? 응? 자 오르라님이 올리면 자 답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자 오사영님하고 오르라님이 답이 올라오면 세영보다님도 안푼것 같은데 그지? 세영보다님 풀었나? 세영보다님 없어. 세영보다님 응. 세영보다님 뭐 별풍선 쌌다고 봐줄 것 같지만 안 봐줘요. 별풍선은 별풍선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고, 문제가 재미있어요? <laughs> 세운 거다이 풀었어. 이제, 오사행님 남았어. 오사행님. 오사행님. 자, 오사행님만 올라오면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사행님. 음. 보여, 빨리. 오사인 차차자롱이랑차자 오사인이 풀 때까지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지훈님 오셨네요. 자, 지훈님 오자마자 빨리 문제 푸세요. 자, 빨리 풀고, 오사행님, 뭐, 치카치카하고, 그 다음이고, 어, 치카치카가 뭐예요? 어, 기차가 지나가는가? 치카치카치카, 기차가? 어? 별 핑계 대지 말고. <laughs> 아까, 아까, 언제 뵀어? 아까. 나뵌적 없어. 음. 아, 경기도 사는데 어떻게 뵈냐고 음. 그래요 봐봐 미래의 대통령 우리 오르라님은 운동하다고도 풀잖아 음. 이제 지훈님만 풀면 다 풀어 오사익님 빨리 올리세요 안 올리면 끝까지 나도 안 풀거야 오사익님 그리고 지훈님 음. 지훈 님만 지훈 님 오후 사행님 올리면 이제 다 올라왔어. 인화 님까지 다 풀었구만. 어. 왜? 다죠? 음. 오로라 님, 오로라 님은 남성으로 표시가 돼. 에? 오로라님 남성으로 표시가 되는데 왜 그러지? 음 응? 다른 분은 다 여성으로 표시가 되는데 오로라님만 남성으로 표시가 돼. 음음 응. 응. 자. 지훈님이 아직 안 올라왔어. 음, 지훈님. 자, 만수바디, 그다음에 모데기다. 그다음에 모르세는 뭐다 아시죠, 모르세. 예. 아, 아 오로라는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어, 아이디. 예, 바데, 바데. 다음 몽테치다, 몽테치다. 예. 자. 어, 가볼까요? 음. 아직 지훈님 깎고 안 올라왔어, 지훈님 오사이님은 뭐해? 음?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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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수바디, 만수바디. 예, 오사이님 올라갔고지훈님만 예, 올라오면 돼, 지훈님지훈님 음. 그, 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지금까지 그4천등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4천등에서5천등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에, 한 번도 이3천대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에, 그제, 그제, 어제 오늘 3천 대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3,754등, 3,754등, 3천 대로 진입을 했어요. 놀랍죠. 얼굴, 얼굴도 나가지 않는 이 방송이 3,754등으로 올라갔습니다. 3,754등. 우리 책님이 축하한다고. 예. 아, 아무리 모기가 저를 물, 물어 뜯어도, 어, 등수는 올라갑니다. 등수는 올라갑니다. <웃음> 자. <laughs> 3,754등. 아, 그 4,000등 그 벽이 안 깨지더라고. 거의 뭐두달 동안. 근데 드디어 두달 만에, 아, 이제 총세달 됐죠. 세달 한, 1 2 0일 됐으니까 새해 120일 만에 음, 드디어 3754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오사형님까지다 풀었네요. 자, 전원 풀었어요. 오늘 초보검님 오셨네. 뭐요? 초보검님, 이제 안 풀었어. 초보검님 풀고 음. 네, 초보검님은 봐드릴까? 어, 초보검님 얼른 보고 풀으세요. 자, 갑니다. 자, 만수바지. 만수바지는, 음, 매우 귀찮게 구는 말, 또 매우 귀찮게 구는 행동, 어, 이걸 누가 할거 아니에요.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어, 좋게 잘 받아주는 일, 이걸 만수바지라 그래요. 예. 지금 만수바지가 많죠, 지금. 어, 헌책님도 만수바지. 다 받아주잖아요. 다받아주는것 같고. 지금 우리 팀들은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초보검님 다 받아주고. 어, 오르라님다 받아주고. 그죠? 4237님, 5 5 4님도다 받아주고. 음. 세영보다님, 지우님, 풀빵구리님, 인화님. 전부 다 잘, 남의 그 견해도 받아주고. 어, 그러니까 만수바지에 해당되죠. 만수바지. 음. 어, 만수바지는, 어, 매우, 매우 귀찮게 구는 행동이나, 행동이나 아, 말, 이런 것들을 실증내지 않고 좋게 잘 받아주는 일을 만수바지란다. 그다음에 이제 모덱이다. 모덱이다. 자, 모덱이다. 에, 모덱이다는, 음, 그 다음에 이제 모대기다. 모대기다. 자, 모대기다. 모대기다는, 고심할 때, 에, 그 어떤, 음, 생각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고심할 때, 아, 이럴 때를, 음, 모데기다 그래요. 모데기다. 음, 모기다모기다 또, 몸을 이리저리, 이리저리 뒤틀리면서 움직일 때, 예, 저녁에 잠못 자고, 어, 불면증에 시달리면 그러잖아요. 몸을 이리저리 뒤틀리며 움직일 때. 이때도 모데기다 그래요. 모데기다. 생각이 풀리지 않아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어떤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서, 고심할 때, 또는 불면증으로 몸을 이리저리 뒤틀며 움직일 때, 그때를 모대기다, 이렇게 한다고, 모대기다. 자, 그 다음에, 모르세. 모르세는 잘 아시죠? 국회의원들, 뭐 선수죠. 어떤 거를, 이렇게, 모른 채 하거나, 모른다고, 딱 잡아 뗄 때, 예, 모르세죠, 모르세. 아무것도 모른 채 하거나, 아, 모른다고 딱 잡아 떼는 일을 모르쇠라 그런다, 모르쇠. 예, 모르쇠. 음, 병강쇠, 모르쇠, 예, 쇠, 쇠 자돌림입니다, 쇠 자돌림. 음, 아, 정식으로 우리, 예, 선조들이 많이 써왔던 순우리말, 모르쇠입니다, 모르쇠. 음. 그 다음에 이제 바대라고 하는 게 있어, 바대. 예, 바대, 바대, 바데. 예. 바대는 바탕이 있다면 그 바탕의 포, 품, 바탕의 품을 바대라 그래요, 바대. 예, 바탕의 품이 좋다, 바대가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 아, 어, 몽태치다는 안 좋은 단어예요, 몽태치다. 몽태치다는 안 좋은 단어. 그, 자기 물건이 아닌데, 남의 물건을 슬그머니 훔쳐갈 때, 훔쳐가면 바로 몽테치다 그래요. 몽테치다. 예. 남의 물건을 슬그머니 훔쳐갈 때 몽테치다 이렇게 예. 아시겠죠? 음. 자, 아.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수바지 만수바지 우리 07호님 들어오셨네. 와 오랜만에 우리 07호님 음,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와 가지고 어, 별풍선 100개 당신은 내 마음에 100점을 쏴 주셨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공치우느님 환영하고요. 어, 복 받을게요. 어 3년 내에 재산이 10배로 불어날게요. 웩습니다. 예. 야, 반갑습니다. 우리 공치우느님어 한동안 우리 그꽉 짜여진 우리 식구였는데 예, 공치우님이 여러 가지 사업상 또 여러 가지 뭐 맡은 일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추석 추석 기념으로 들어오셨네요. 우리 공치루호 님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우리 급식 급식 총 급식 총 대장 <laughs> 급식 총 대장님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남자분이네요. 남자분이신데요. 급식 총 대장 네. 아 급식총대장님, 우리를 아는 분인가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분인가요? 음, 반갑습니다. 오신 김에 항상 이렇게 추천을 하나 눌러주시고 어,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음, 항상 새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추천을 딱 누르고 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우리 급식총대장님도 어, 여기는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이고, 어, 그리고 여기서는 글 교정을 위주로 합니다. 에, 물론 좋은 시 표현 기법도 배우고, 명작시 감상도 하지만, 에, 주 흐름은 여러분의 글을 교정해 드리는 어, 그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에, 급식충 대장님도 어, 시간 나면 음, 들어오셔가지고 낭만 대통의 문학 토크 어, 게시판에 에, 글을 올려 주시면, 그 글을 교정해 드립니다. 자, 자 정리하죠. 자, 만수바지. 만수바지는 만수바지는 음 매우 귀찮게 구는 말이나 행동이 있더라도 실증내지 않고 그걸 그냥 좋게 좋게 받아주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 바로 어, 만수바지라고 합니다. 모덱이다. 모덱이라는 모덱이라는 음. 어떤 그 문제 또 어떤 갈등 어떤 생각 이런 게 풀리지 않아서 고심할 때, 에, 고심할 때 그리고 이제 불면증으로 에, 잠을 못 이루고 몸을 이리저리 뒤틀면서 움직일 때 이때를 아, 모덱이다 이게 모덱이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모르세모르세는 아, 그 어떤 것을 뻔히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모른채하고 또 모른다고 잡아떼고 뭐 그럴 때 예, 그런 일을 모르세라고 합니다. 바대 예, 바대는 바데, 바탕의 품을 바대라고 합니다. 바탕의 품 몽태치는 몽태치다는 좋지 않는 말이라고 그랬죠. 남의 물건을 슬그머니 훔쳐갈 때 예, 이때 몽태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 아, 시골에서 시골에서 제가 살 때에 그 마을 바로 어, 그 마을 공동 센터 바로 옆이 우리 밭이었거든요. 밭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고구마를 심거나 에, 수박이나 참외 에, 이런 걸 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 거기에서 난 고구마나 수박이나 참외를 한 번도 팔아본 일이 없어요. 우리 집이 그걸 장사를 안 했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나눠먹는 어, 그런 공동, 공동 음식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거기가 원두막이 있었는데, 꼭 엄마가 그 가서 원두막에 가서 지키라는 거야. 맞지 않잖아요. 앞뒤가. 그걸 수확을 해가지고, 참외를, 참외, 참회, 이제 참외를 많이 심었을 때인데 참외밭이 이제 있고, 원두막이 있었단 말이야. 어, 엄마가, 어, 가서 원두막에 가서 지키래.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팔지도 않을 그 참외밭을 원두막에 가서 왜 지키냐. 어렸을 때 내가 이해가 안 갔어. 어 그러니까 항상 가서 음, 원두막에서 누워서 잤지 뭐, 어, 아무도 감시를 안 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동네 애들이 에, 내가 원두막에 가서 이제 지킬 때는 그때가 기회에요. 그래가지고 와서 서리를 해요. 음. <laughs> 나는 뻔히 알았지만 음, 전혀 모른 척하고 그냥 잤죠. <laughs> 애들은 남의 물건을 슬그머니 훔쳐갔으니까, 어, 몽태치고 있었어요. 몽태치고 있었지만, 아, 낭만 대통령은 늘어지게 잠만 잤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얻어 터지고. <laughs> 어, 제가, 제가 못생긴 것은 다 이유가 있답니다. 음, 맨날 맞을 짓만 해요. 그래갖고 맨날 동네북으로. 엄마한테 맞고, 아빠한테 대들고 맞고, 이렇게. 꼭 따져, 따져. 따지지 않고 넘어갔으면 안 맞을 텐데, 꼭 아빠한테는 따지고, 엄마 말안 듣고, 참. 그러다가 이제 고무신짝으로, 어, 얻어 터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음, 얼굴이 이제 점차점차 점차 잘 생긴 얼굴에서, 예, 부르트고 또 부르트가지고, 이제 어, 지금의 얼굴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르셔야 될 거는 내가 고무신짝으로 엄마한테 맞기 이전에는 잘생긴 남자였다. 에, 좀, 그거라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어, 내가 그참의 원두막을 지키기 이전에 에, 내 얼굴은 그런대로 음, 괜찮은 얼굴이었다. 아, 이거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 하소연을 어디다 하겠어요? 여러분한테라도 해야지. 예? 자, 그러면, 어,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 점을 보고, 어, 표현 기법콘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어, 여러분에게, 음, 어, 이, 아,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선물, 지금 송편을 선물, 음, 송편 다 드셨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림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자, 그림. 아, 자, 오솔길을 아, 걸으시면서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들으시기 바랍니다. 님이, 오르라님이, 낭만 아, 대통령이 음, 외계인 아니었냐 아, 이런데 그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내가 원두막을 지키기 전까지는 어, 지구인이었어요. 지구인이었는데 이제 원두막을 건성으로 지키고 맨날 원두막에서 잠만 자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렇게 검정 고무신으로 자꾸 얼굴을 때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맨날 대드는 나를 대표로, 그, 자식이 여덟이었는데, 내가 딱 중간이어가지고, 이제 나를 주로 때리니까, 이제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그, 우리 마을을 찾아온 비행접시를 탄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접시에 타가지고, 어, 비행접시에서 이제, 에저를 훈련시키고 예 에, 지구인의 에, 특성을 염탐해서 어빙접시 보고하라. 그런 이제 명령을 받은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외계어를 배운 거지. 로스타 플로리켈레 모아레스테피리아 스소푸리켈레스 파르클레테모레스테피라 갈라스테헤라 칼라스멘나 루아스테피리아. 이제 그때 이제 외계어를 그때 배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이제 일종의 외계 유전인자를 이제, 이게, 그, 이식을 시킨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원래 외계인이 아니라, 이제 저는 지구인에서 외계인의 유전인자를 이식받은, 어, 그런 존재죠.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알라고 하지 마라. 그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고. 세상은 깊이 알면 다쳐. 그러니까 그냥, 그냥 지나가.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제발. 꼭오로라님면뭘 따져 따지지 말고 그냥 가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그 외계의 유전인 자를 제 몸에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어 외계인에게 이제 제가 그 보고하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부여 받은 임무가 뭐냐면 그 지구인들은 지구인들은 막 웃잖아요 막 우, 웃으면 배꼽 빠진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 아, 까도 우리, 저, 어, 누구요? 그, 어, 누가 배꼽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어? 누가, 누가 그랬어? 그, 레빈, 레빈 유고님이? 예, 봐봐. 레빈 유고님이, 앗, 아, 내 배꼽. 그러면, 배꼽이 지금 빠졌다는 소리잖아요. 어. 제 임무가 뭐냐면, 그 웃다가, 그, 빠진 지구인의 배꼽을 모아가지고, 어, 그, 우 비행접시에다가 갖다 옮기는 일이 제 임무예요. 예.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이 뭐냐면 아, 봐봐요. 레빈 유고님도 분명히 안내 배꼽 그 말은 배꼽이 빠졌단 소리 아니에요. 그잖아요. 누구나 봐도 봐봐 댓글에가 안내 배꼽 그 말은 웃다가 배꼽이 빠졌단 소리거든. 그럼 이제 이제 밤에 이제 여기 아 어, 그,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강의 끝나고, 이제 비행실실을 타고, 이제 레빈 유고님 음, 집을 가. 그래갖고 레빈 유고님이 예, 잠든 사이에 이제 컴퓨터 앞에서 틀림없이 그 컴퓨터 앞에 보면서 배꼽 빠졌다니까 컴퓨터 밑에 배꼽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없어. 가보면 없어. 진짜 이게 이상하다고. 분명히 지구인들은 웃다가 아이고 내 배꼽 빠졌다 그랬어. 주스로 가면 없어. 미쳐버리겠어 진짜. 어, 이게 100개만 배꼽 주우면 이제 외계로 데려가겠다 그러는데 아직 100개를 줄기는커녕 아직 한 개도 못 주워서 그래갖고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 이러다가 외계로 못 가겠어. 음. 미치겠어, 진짜 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헌책님도 모른다 고 하고 헌책님도 이따가 배꼽 빠졌다 하더라고. 그럼 야 헌책님 자리 가보면 없어, 배꼽이 없어. 세상에 그 목사님인데 헌책님 목사님 있으잖아요. 목사님도 말이 앞뒤가 틀려, 배꼽 분명히 빠졌다 그랬거든? 가보면 없어, 가보면 없어, 진짜. 자, 어, 하여튼, 그, 어, 영원한 제 숙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 제 임무는 웃다가 빠진 지구인의 배꼽을 100개만 모아서 비행접시에 어, 옮기기만 하면 저는 이제 지구를 떠나서 이제 외계 나라로 가서 예,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예, 혹시라도 웃다가 배꼽 빠지면, 음, 그냥 그 자리 그냥 놓고 가세요. 에, 그러면 제가 에, 비행기 없이 타고 가서 그걸 주워다가 에, 이렇게 모으면 돼요. 100개가 제 목표입니다. 자,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유머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를 거쳤고요. 아, 표현기법 코너를 아, 할 차례입니다. 자, 표현기법 코너는 아, 그 영주 신춘문의 시조 당선작인 옥돔, 옥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숙 시인의 옥돔입니다. 옥돔, 음, 옥돔을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옥돔, 옥돔, 음. 자, 옥돔입니다. 자, 1년, 1년, 2년, 3년, 3년으로 돼 있네요. 자, 제가 읽어볼까요? 이명숙 옥돔, 지느러미, 가시 같은 까칠한 손짠 등이 햇살을 뒤척이며 꾸덕꾸덕 말라간다. 함지 속 대여선 뭉치 하얗게 핀 소금꽃. 그 다음 2연, 갈매기, 비린 문자도 졸고 있는 오후 3시. 굵은 주름 행간마다 서린 미소, 너른 여백. 때어진 국수 한 사발. 입, 술주름 퍼진다, 펴진다. 3년, 식용유 한 스푼에 열 올려 튀겨내면, 배째 먹은 보약이라나, 오일장 할망인심, 입심, 음, 바다, 바다도 통채 팔겠다, 검정 비닐 속 찬거리, 아, 야. 옥돔을 소재로 해서 시조를 세 편을 완성했네요. 자, 우선 리듬을 볼까요? 리듬, 리듬. 자, 지느러미 가시 같은 네, 사사 까칠한 손잔 등이 삼사 햇살을 뒤척이며 삼사 꾸덕꾸덕 말라간다 사사 함지 속 대여섯 뭉치 삼오 하얗게 핀 소금꽃 삼사 어, 하얗게 핀, 하얗게 핀, 그러면 4로 봐야 되겠네요. 어, 하얗게 핀 4, 소금꽃 3. 그러면, 어, 종장은 함지 속 대선뭉치, 하얗게 핀, 소금꽃. 그러면 3, 5, 4, 3을 맞췄네요. 통과했죠? 자, 리듬 통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2연, 갈매기 비린 문자도 이렇게 3, 5, 졸고 있는 오후 3시, 에, 사, 사, 예, 세 시는 띄어야 돼요. 세 시, 세 시, 그 다음에 굵은 주름 행간마다 사, 사, 서른, 서, 어, 서린 미소, 너른 여백, 에, 사, 사, 그 다음에 떼니진떼니진은 붙여야 되죠. 떼니진떼니진 국수 한 사발, 삼, 어, 오, 어, 입술 주름 퍼진다. 사, 삼, 어, 펴진다. 입술 주름 펴진다. 그는단 소리겠죠. 3543. 음, 이것도 2연도 리듬 통과했죠. 자 식용유 한 스푼에 에, 열 올려 튀겨내면 아, 3434. 그다음에 뱃뼈째. 아 뱃째가 아니고 뼈째군요. 뼈째 먹은 보약이라나. 아 그러면 아, 45. 그다음에 5일장 할망이심 34. 그다음에 바다도 예, 통째, 팔겠, 팔겠다, 3, 5, 검정 비닐, 속창거리, 4, 4, 이렇게 됩니다. 음. 자, 아, 일단은 그, 시조로서 리듬 통과했죠? 통과해야 예선에 통과해요. 예, 리듬에서, 리듬에서 탈락돼버리면 예선을 통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리듬은 일단 통과해야겠죠? 특히 종장의 3, 5를 지켜줘야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자, 실제 형사화면에서 통과했는가 봐요. 자, 지느러미 가시 같은 까칠한 손잔등, 예, 아, 손잔등. 그 손잔등을, 손, 손, 손등을, 까칠한 손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느러미 가시 같다고, 어, 그러니까 옥돔하고 연결시켜서, 그, 어, 장바닥에 이렇게 검정 비닐 놓고, 거기다가, 찬거리를 파는 그 할머니를 잘 그렸죠. 예, 까칠한 할머니의 손짠등하고그 옥돔의 지느러미 가시하고를 연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시적 영상을 이뤄냈죠. 음, 일단 점수 얻었고, 햇살을 뒤척이며 꾸덕꾸덕 말라간다. 그러면 손짠등이 예, 말라간다. 말라간다. 예, 꾸덕꾸덕 말라간다고. 손짠등이 왜냐면, 하 아, 그 할머니의 손 주름이 많으니까 세월의 흔적을 볼수 있잖아요. 그럴 때 꾸덕꾸덕 말라가는 손잔등이 어떻게 해? 햇살을 뒤척이면서 말라간다 했으니까 햇살을 뒤척이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러니까 일단 점수를 얻었죠. 그 다음에 함지 속 대여선 뭉치 하얗게 핀 소금꽃. 아마 거기가 옥돔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함지 속 대여선 뭉치 하얗게 핀 소금꽃, 이렇게, 배치하면서, 옥돔이 어디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리듬이 딱딱 맞았죠. 함지 속, 3, 대여서뭉치, 5, 하얗게 핀, 4, 소금꽃, 3, 그래, 3, 5, 4, 3을 지켜주면서,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냈죠. 깔끔하게 처리됐죠. 그래, 점수 얻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2연을 봐봐요. 갈매기 비린 문자도 졸고 있는 오세시, 이야. 갈매기를 등장시켰는데, 갈매기가 졸고 있다하지 않고, 갈매기의 비린 문자, 예, 갈매기의 비린 문자가 졸고 있다. 야, 이거는 점수를 얻었죠. 시체 형성화 됐죠. 갈매기가 비린 문자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졸고 있어요. 언제? 오후 3시 무려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면서 갈매기가 졸고 있는 게 아니라 갈매기 비린 문자가 졸고 있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일단은 점수 얻어냈죠. 그다음에 굵은 주름 행간마다 아~ 서린미소 너른여백 야 굵은 주름 예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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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간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어 주름 뭘 언급하면서 그 주름 그마다 그 행간마다 어 서린 미소 어 서린 미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넓은 여백이 있다고 야 이런 표현 좋죠. 음. 아, 표현이 좋습니다. 여기서 점수 얻었네요. 그다음에 이연의 종장 대너진 국수한 사발 입술 주름 펴진다 그랬는데 우가 굵은 주름 행간이 없다면 입술 주름 펴진다 이게 참 좋은 편인데 위에가 주름이 있잖아요. 예, 그게 좀 걸리네요. 에, 위에가 주름이 있는데 굵은 주름을 언급해 놓고 입술 주름을 또 언급하니까 에, 약간 좀 음, 감점됐겠네요. 어, 그러나 에, 리듬은 잘 맞춰졌어요. 너는전 국수 한 사발 이게 3, 호 그다음에 입술 주름 펴진다. 아... 에, 이게 입술 주름이라 하지 않고 음, 입술 세월 펴진다 뭐 세월, 세월 입술 펴진다 이렇게 한다든가 약간 이 주름을 굵은 주름이기 때문에 밑에 주름을 다른 걸로 했더라면 더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이게 시조 당선작이니까 최고의 위치에 올랐지만 이게 약점이죠.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마세요. 그다음에 네, 자, 음, 그래서 2년까지도 일단 점수를 얻어냈고, 그다음에 3년, 3년만 잘 통과하면 에,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겠죠. 식용유 한 스푼에 열 올려 투게 내면 식용유가 좀 걸리네요, 그죠? 음, 응, 식용유가 좀 걸리네요. 식용유를 안고 다른 것, 다른 것을 넣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식용유도 구상 한 스푼도 구상 열올려 구상 튀겨내는 것도 구상 전부 구상으로 돼 있잖아요. 이때는 추상 하나 딱 넣으면 좋은데 그죠? 음 가령 뭐 추어 한 스푼이라든가 또는 그리움 한 스푼이라든가 이래도 되잖아요. 예, 그리움 한 스푼에 열올려 튀겨내면 뭐 이래도 되는 자리인데 너무 정직하게 식용유를 써버렸네요. 뭐뭐 예, 뭐 감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 어, 고급 점수는 아니겠죠 보너스는 못 받았네요. 음. 어쨌든 뭐 어, 그냥 옥돔을 예, 옥돔을 식용유 한 스푼에 열을 튀겨내면 이런 구성이 되잖아요. 어, 그러면 뼈째 먹는 보약이라나 지금 그 할머니가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 그 사가라 그 말이겠죠 뼈째 먹는 보약이라고 어, 오일장 그 할망 입심 오일장 할망 입심. 여기에 말이죠. 마다, 마치 바다도 통째 팔겠다고 그 정도로 입심이 좋다고 바다도 통째 팔겠다. 재밌는 구성이네요. 바다도 통째 팔겠다. 그다음에 검정 비닐 속 찬거리. 검정 비닐 속 검정 비닐 검정 비닐 속 찬거리. 여기서 좀아 검정 비닐 속이 오니까 오. 그다음에 찬거리. 3. 그러니까, 한자더 추가도 되니까 가능합니다. 음, 검정 비닐 찬거리. 검정, 어, 검정 비닐 속 찬거리. 뭐, 무난히 리듬은 통과했습니다만은. 자, 마무리, 마무리가 약간 좀 약하네요. 그죠? 음, 식용유 때문에, 감점. 감점은 안 됐더라도 보너스는 받, 받을 수가 없었고, 마무리는 그냥 일기처럼 써버렸네요. 실적영상화보다는 음, 아, 3년이 약간 좀 약하네요. 그렇죠? 아, 그런데 1, 2년이 1년, 2년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총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신춘문의 시조 당선작이 에, 됐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아, 이명숙 시인의 옥돔 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수 배웠죠? 자, 여러분들이 자, 아, 눈을 20초만 감아주시면 제가 옥돔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0초 눈을 감아주세요. 옥돔, 이명숙. 시누러미 가시 같은 까칠한 손잔 등이 햇살을 뒤척이며 꾸둑꾸둑 말라간다. 함지 속태어선 뭉치 하얗게 핀 소금꽃. 갈매기 피린 문자도 졸고 있는 오후 3시. 붉은 주름 행간마다 서린 미소 너른 여백 때늦진 국수 한 사발 입술 주름 펴진다 식용유 한 스푼에 열 올려 튀겨내면 몇째 먹는 보약이라나 오일장 할망 입심. 바다도 통째 팔겠다. 검정 비닐 속 찬거리.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대스기 코너, 그리고 표현 기법 코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글 교정 코너 시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낭만 대통령의 이 노을진 바닷가 구경하시면서, 자, 우리 김태현의 노래 한곡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자이글 교정 코너에서는 아 우리 예 인화 님사랑연가 시조 어~ 또 어~ 두편의 시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4237님의) 가을이어라는 시조가 있고요 마 예, (43번째) 교정 작품이 되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아~ 어, 이제 (27편이죠.) 27편만 더 쓰면, 어, 강성민 시집이 세상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 그리고 나서, 꿈과 백님의 21번째 교정작품, 마주잡고서, 이우남 시인의 6번째 교정작품, 흐린날, 아, 지훈님의 12번째 교정작품, 아가의 산책, 세영보다님의 31번째 교정작품, 어느 부부 이야기, 이치로사님의 아, 2번째 교정작품, 일가친척, 자미아님의 18번째 교정작품, 어머니를 그리며 이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에, 그때 채팅창에 있는 분 순위로 하겠습니다. 음, 자, 이 바닷가에, 에, 바닷가에 이 노을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 우리, 음,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이윤화님 계시나요? 네, 이윤화님 이윤화님 음, 네, 계시면 채팅창에 에, 흔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윤화님 계시면 이윤화님의 시조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윤화님 계세요? 음, 아, 이윤화님 계시네요. 네. 자, 이윤화님이 예, 붉은 노을 위로 작품이 올라갑니다. 작품이 쭉 올라갑니다. 예, 사랑형가, 사랑형가. 밑에가 환호, 황홀한 첫날밤 위에 세네라데 부른다, 부르네. 이게 제일 밑에입니다. 다 올라왔죠? 예, 올라왔습니다. 음, 제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 아, 여러분들이 같이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 자, 사랑연가. 음, 원본입니다. 아, 인화님 4774님. 1년, 순박한 텃밭 오박, 낭만길 고이 밟아, 산자락 팥공 만나 뜨거운 열의 끝에, 호박죽 신혼방에서 붉은 가슴 열었네. 음. 2연 해종일 가을의 쌀 고운 옷 물들이고 한가위 보름하늘 해맑은 별마을에 새하얀 그리움으로 밝혀놓은 꽃불등 그 다음에 3년 호수에 드리워진 꽃정원 그녀의 집 외로움 가득 채운 불켜진 창문 안엔 화라산 폭발음으로 터질 듯한 보고품 그리워 등불 밝힌 별하늘 보름달과 보고파 찢어질 듯 서러운 가슴 함께 황홀한 첫날밤 위에 세레나데 부르네 사연짜리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음, 저와 함께 따듬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음, 여러분이 보면서 따듬는 동안 아, 우리 음,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인화님 음, 시조 작품 지금 이게 시조 작품 두 번째 작품이에요. 예, 어그한 음, 편만 더 쓰면 이제 오누이 시조 문학상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 편만 이제 더 완성하면 어, 그렇죠. 우리 저 인화님도 시조 두편 되고. 또, 4237 님도 시조 두편 완성됐어요. 이제, 각각 한 편씩만 더 쓰시면, 우리 이, 인환 시인님하고, 4237 님은, 어, 오늘의 시조 문학상에 도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 만약 도전해서 상을 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쵸? 예, 상금, 상금이 많죠, 지금. 상금 타면, 음, 또, 어, 또, 정신, 정신 비빔밥, 비빔밥, <laughs> 또 한턱 쏘게 되겠죠. 얼마나 멋져요. 얻어먹은 사람도 행복하고, 에, 비빔밥 쏘는 분도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자, 자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자, 1년 순박한 텃밭 오보, 호박, 텃밭 오박, 낭만길, 고이발 예. 산자락, 팥콩 만나 뜨거운 열의 끝에 호박죽 신혼빵에서 붉은 가슴 열었네 예아 네. 어, 이거는 자 어, 자수는 잘 맞아요. 순박한 텃밭도박 34 낭만길 고이발바34 산자락 팥콩 만나 34 뜨거운 열의 끝에 34 호박죽 신혼빵에서35 붉은 가슴 열었네 43 이렇게 그래서, 리듬 통과했는데, 음, 리듬 통과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 우리 이인환님,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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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 어,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네. 채팅창에, 자, 1년을 놓고 볼 때, 1년을 놓고 볼때 자, 리듬이 잘 맞았어요. 리듬이 잘 맞았어요. 3434, 3434, 3543 자수까지 다 맞췄어요. 그리고 그림이 그려지긴 해요. 그쵸?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스스로 스스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 이인화님 채팅창에 한마디 적어보세요. 이미지가 문제라고? 이미지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제가, 어, 호박이, 텃밭에서 자란 호박이, 산자락의 팥공과 만나가지고, 어, 뜨거운 열애를 한 끝에, 호박죽 신혼방에서, 어, 여기까지가, 낭만 대통령이 이미 써버린 시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남의 글을 남의 글을 갖다 쓸때새 억기, 새 억기 새 가령 산자락 한 억기죠. 팥공 만나 한 억기죠. 뜨거운 새 억기죠. 열의 끝에 넷 억기죠. 어, 이런 게세개의 단어만 같으면 표절이에요 표절 예.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앞으로 이인환 시인님이 예, 조심해야 될게 이미 남이 사용해 버린 단어를 세 억개 이상 쓰면 표절로 판결을 내려요. 예, 재판장에서 그게 예, 그렇죠 어, 그래서,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가령, 텃밭 호박, 그 다음에 산자락, 팥공, 만나, 그 다음에 뜨거운 열의 끝에, 그 다음에 호박쪽신혼방에서 똑같아요. 제 글하고 똑같아요. 어, 그러면, 어, 표절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을 쓸수 없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음, 지금 이인원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지금 요 낭만 대통령 의 문학 토크에 지금 시청자, 아, 문우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이게 새 억귀만 똑같으면 표절로 간주되고 그리고 상을 받더라도 결국은 상이 취소가 돼요. 그리고, 어, 법적인 문제를 따로 물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벌이 심각해요. 어그 벌금이 많다고 말해요. 예, 상당히 시, 요즘에는 강화돼가지고 어, 남의 글을 절대 예, 갖다 쓰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개발해야 돼, 알겠죠? 지금 어,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상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설령 문학상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세 억기 이상 표절이라고 간주되면 취소가 되고, 상금도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상당히 벌금이 매겨져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문학상 도전할 때꼭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음. 그래서 1년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1년이 안 되고, 2년부터 나가야 돼. 그래서 2연 자, 해종일, 해종일, 아, 가을의 쌀, 고운 옷 물들이고, 아주 좋죠. 예, 해종일, 가을의 쌀, 가을의 쌀, 고운 옷, 고운 옷, 어, 물들이고, 물들이고, 그러면 3, 4, 3, 4딱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한가위 보름하늘, 해맑은 별마을에, 자, 이것도 잘 맞죠? 한가위 보름하늘, 보름하늘, 해맑은, 해맑은 별마을에, 자, 3, 4, 3, 4딱 맞아요. 와, 우리 그 인화, 인화님이 시조의 리듬에 아주 밝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얀 새하얀 그리움으로 3, 5조 그리움으로 그 다음에 밝혀 밝혀놓은 꽃불등 그랬는데 꽃불등 꽃불등보다는 꽃꽃꽃꽃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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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불등 어, 꽃 등불이 낫겠죠? 꽃등불 꽃등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꽃등불 이렇게 그러면 3, 5, 4, 3이 돼서 아주 어, 리듬이 정확하죠 3, 4, 3, 4, 3, 4, 3, 4 3, 5, 4, 3 정확하게 맞춰서요 어, 그러면서 어, 이미지가 갖춰져 있어요 음, 해종일 가을의쌀이 고운 온 물들이니까 시청영상이 됐고 한가위 보름하늘 해맑은 별마을에 별마을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새하얀 그림 추상이 나왔죠? 어, 추상인 그리움이 새하얗다고 표현했으니까, 시적영상화 됐고, 어, 그걸로 밝혀놓은 꽃등불이니까, 아, 저, 이미지도 갖춰져 있어요. 음, 그 다음에는 뭐있냐면 음, 호수에, 호수에, 호수에 드리워진, 드리워진 어, 꽃정원이라고 그랬는데, 앞에가 꽃등불이 있으니까, 꽃등불이 있는데, 또꽃 꽃정원이니까 약간 식상한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조심하고 꽃정원 하지 말고 정원. 정원 안. 정원 안에 무엇이 냐면 아, 그녀의 집이 있죠. 정원 안 그녀의 집. 이렇게. 그러면 삼사. 삼사가 되죠. 그 다음에 외로움 가득 채운 불 켜진 창문 안에는 아주 좋죠. 자, 외로움. 외로움 가득 가득 채운 가득 채운 불 켜진, 불 켜진 창문, 창문 안엔, 그러면 3, 4, 3, 4. 오, 정확해요. 리듬도 정확하고, 외로움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으니까, 아, 실적 형사가 됐죠. 예, 외로움을 가득 채워. 추상을 있는 것처럼, 아, 구상처럼 가득 채웠으니까. 아, 그런 불 켜진 창문 안에는, 누가 있냐면, 음, 아 활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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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폭발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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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것도 좋아요. 터질 듯한 보고품, 야, 화라산 폭발음으로 35죠. 터질 듯한 4 보고품 3, 3543도 지켜주면서 이 보고품이라는 추상이 뭘로 화라산 폭발음으로 구상으로 연결이 되죠. 그고 터질 듯한 보고품으로 연결했으니까 이 시청 영상화가 됐죠. 음, 그다음에 외로움 가득 채운 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실전 영상화 됐고 실전 영상화도 되면서 어, 뭐까지 지금 리듬까지 완벽하게 갖췄죠. 어, 이건 대단한 솜씨예요. 네. 그다음에가 그리워. 자, 그리워. 음, 그 그리, 그리워. 어, 등불 밝힌 별 하늘 보름달과 보름달과, 과 이게 좀 걸리네요. 자, 아, 그리워. 어, 등불, 어, 그리워, 어, 그리워, 그리워, 등불 밝힌. 앞에가 꽃등불이 있는데, 음, 그게 좀 걸리네요. 음, 그리워, 어, 달빛, 달빛 밝힌, 별하늘, 어, 그리워, 무엇을 밝힌, 추억 밝힌, 그리워, 추억 밝힌, 예, 등불은, 아빠, 앞에가 꽃등불이 있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워, 가령 뭐 추억 밝힌, 예, 밝힌 변한을, 별한을 보름달과, 과 쓰지 말고, 그냥 대보름, 대보름달, 이런 식으로, 삼사, 삼사, 아, 삼사, 삼사,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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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찢어 찢어질 듯아 좋고요. 다음에 서로움또 나와요. 서러움 가슴 함께 이것도 좋고 어 보고파 찢어질 듯아 어, 서러움 가슴 함께 아주 좋아요. 음야 시적 형성화 지금 시조의 그 끌어가는 그어힘시상의 음? 흐름 그 힘이 에 인화님이 아주 좋아요. 에, 좋아. 그 다음에 마무리, 에, 황홀한, 음? 황홀한, 음? 황홀, 황홀한, 첫날밤, 첫날밤, 위해 어, 그러면 3호가 되죠. 3호. 그 다음에 세레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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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네. 이렇게. 음. 아주 좋은데요. 에. 무슨, 황진이, 황진이가, 황진이가 환생한 것 같네요. 음, 황진이가 환생한 것 같아. 지금 시조의 리듬 정확하고요. 이미지 구사 정확하고. 어, 아주 좋아요. 사랑연가. 예, 상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굉장히 좋아요. 음, 우리 드디어 이인화님이, 아, 예, 시조로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좋아요. 음, 봐봐요. 이, 이거는, 이인화님 아, 스스로 쓰신 거고, 아, 창조한, 음, 리듬, 또, 창조한 시적 세계니까, 누가, 이거를 1 0걸 수가 없죠. 근데 아까 같이, 1년 같이, 에, 거의 뭐 한, 8, 8억위, 8, 8억 5위가, 에, 똑같아 버리면 그거는 그냥 표절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걸리지 않으면 어, 그리고 또 밑에 황홀한 첫날밤을 위해서도 위에 신혼방에서 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에, 오히려 1년이 없는 게 지금 밑에 황홀한 첫날밤을 위해서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3년짜리의 멋진 시가 태어났습니다. 그 시조는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 한 년으로만 되는 것보다 이렇게 3년으로 돼가지고 어 마치 1년, 2년, 3년에 각 연이 초장, 중장, 종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년, 2년, 3년이 마치 전체적인 초장, 중장, 종장처럼 느껴질 때 이때가 가장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되게 3년짜리의 시조 응모가 그 대상이 많은 이유가 그래요. 음, 에, 지금 아주 좋아요. 3년으로 돼 있는. 이, 4774님의 사랑연가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예, 수준급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문학상에서는 단시조보다는 이렇게 3년으로 이루어진 연시조가, 에, 좀 유리, 유리하죠. 예, 대상 쪽에 유리해요. 예, 대상 쪽에 유리합니다.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 해종일 가을 햇살 고운 옷 물들여요. 이미지가 그려졌죠? 한가위 보루만을 해맑은 별 마을에 공간적 배경 깔았죠. 그 다음에 한가위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도 깔았어요. 거기에 새하얀 그림으로 밝혀놓은 꽃등불이 있어요. 그림이란 추상을 하얗다고 하는 이런 시각 이미지로 연결해놓고 그 다음에 꽃등불로 가서 해놓은 시적 형상화가 아주 점수가 있죠. 보너스 받았고 그 다음에 호수에 드리워진 정원한 그녀의 집, 이제 공간적 배경 깔았죠. 음, 그 다음에 외로움 가득 채운 불 켜진 창문 안에, 그러면 외로움이란 추상과 어, 그불 켜진 시각 이미지를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활 화산 폭발음으로 터질 듯한 보고품, 보고품이란 추상과 활 화산 폭발음으로 연결시켰죠. 그리고 터질 듯한으로 해서. 리듬에 맞춰서 올려놨기 때문에 보너스 점수 받았죠. 그 다음에 그리워 추억 밝힌 그 별하늘 대보름달 삼사삼사도 딱 맞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그려지죠. 보급파 찢어질 듯 서러움 함께, 가슴 함께 에, 리듬 정확하고 그 다음에 아, 이미지 그려지고 마무리 좋죠. 황홀한 첫날밤 위에 세레나디 부르네 예, 마무리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3543. 전부 종장이, 예, 새하얀 그림으로 밝혀놓은 꽃등불 3543. 화라산 폭발음으로 터질 듯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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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품 3543. 황홀한 첫날 봄 위에 세레나디 부르네 3543. 정확하게 맞아놨어요. 어, 어, 그 리듬 자연스럽고, 시상의 흐름 자연스럽고, 시척 형성화 되어 있고, 어, 모든 게다 정상급입니다. 어~ 뭐 일단 내서 어, 설령 대상을 받더라도 뭐~ 어~ 어떤 사람도 시비 걸지 않는 그러한 완성품이 됐습니다. 음~ 야 우리 중에 지금 가장 큰 언니잖아요. 예 지금 김보배 시인보다 더 어~ 연상이신데 음~ 근데 지금 뭐~ 봐봐요. 지금 댓글 다시죠. 그다음에 아까 별풍선도 소실 줄 알죠? 그 다음에 시조의 리듬 정확하게 에, 살리죠. 아, 우리 중에 가장 앞서가는 시조 작가, 우리 4237님이 에, 그 시조 작가 하시라고, <laughs> 시조 작가로 성공하실 것 같네요. 에, 아주 좋아요. 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아, 25초만 눈을 감아 주시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25초 눈을 감아 주세요. 사랑 연가 4774 종일 가을의 쌀, 고운 옷 물들이고 한가위 보름만을 해맑은 별마을에 새하얀 그림으로 밝혀놓은 꽃덩꿀. 호수에 드리워진 정원한 그녀의 집. 외로움 가득 채운 불 켜진 창문 안엔. 활화산 폭발음으로 터질 듯한 보고품 그리워 추억 밝힌 별안을 대보름달. 고파 찢어질 듯 서러운 가슴 함께 황홀한 첫날밤 이외에 세레네다의 푸르네 자, 어, 오늘이 28일, 어, 오늘이 28일 맞나요? 어? 오늘이 28일 맞아? 응? 오늘 28일 맞아요? 오늘 28일 맞습니까? 어, 맞아요? 오늘 28일? 음. 오늘 28일이면 내일이 29일? 그렇죠. 모레가 30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하루 더 기회가 있어요. 내일 말이죠. 내일 시조, 시조 완성하실 분은 내일을 하시면 돼요. 내일 오전에, 내일 오전에 10시부터 정오까지 낭만대통의 령 문학토크 방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 에, 오후 방송,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오후 방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 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또 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어 2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세번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세 번에 걸쳐서 그 시조를 되도록 가져오세요. 그래 가지고 시조를 완성하게 그래 가지고 어, 30일 날 30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저는 시조를 응모하세요. 응모하세요. 시조문학상, 오늘 시조문학상 상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에서 다 응모를 해가지고 우리 팀에서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인환님 사랑연과도 만만치 않잖아요. 대상감이잖아요. 지금. 음, 여러분들 중에서도 좋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일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자, 내일 오전에 10시부터 정오까지, 그 다음 오후에 3시부터 5시, 오후반 오후팀, 그 다음에 밤에 10시부터 자정까지 세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니까, 음, 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번 주는 일요일까지 하루에 세번 방송합니다. 자, 오전에 한번, 그 다음에 오후에 한번, 밤에 한번 이렇게 세번 하니까 아무 때라도 시간 날때 오셔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특히 시조를 써가고 오세요. 내일은 온통 시조의 날로 정하고 어, 되도록이면 시조를 써가고 오셔서 어,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 아무래도 한 마디라도 더 고쳐지니까 어, 더 깔끔해지죠. 그걸로 제출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도 상을 타시 기 바랍니다. 예, 미완성 있으면 꼭 올려요 올리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 김숙희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오전에도 방송이 있습니다 네, 일주일만 그래요 일주일만 이번주만 월화수목금토일 이번주만 하루에 세번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일주일 후부터는 밤에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만 있어요 네, 이번주만 특별방송이 예, 이루그 이유는 스티카를 우리가 그동안에 모아놓던 스피카를 아프리카 TV에 쐈어요. 그랬더니 재방송은 안 뜨고 생방송만 아프리카의 메인 화면에 뜬대요. 예, 그래서 아깝잖아요. 밤에만 두 시간 하면 아까우니까 생방송이 뜨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에, 그 어, 일주일간만 하루에 세번 방송합니다. 음. 우리 김부배님도 시조 어, 도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김부배님 꼭 어, 시조 등장 하세요. 어, 김숙희 님도, 아이비 님도 시조 지금 도전장을 냈고요 우리 이인화님 도전장 냈고, 어, 4237님 도전장을 냈고, 그럽니다. 우리 저, 그 오로라 님도 도전장을 냈고요 어, 다머지 분들도 도전장, 세영보다 님 도전장 내시고, 공치루르 님도 도전장 내시고, 어, 보검 님도 내보세요. 예. 이제 이인화님 제일 큰 언니가 도전장을 냈으니 후배들은 뭐 어, 이유 되지 말고 어? 나는 나이가 먹었다는 소리 이제 하지 마왜 이인화님이 제일 어른이요 제일 선배가 아,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까만 후배들이 말이야 나이 타더고 뭐 어? 허리 아프다고 그러지 말아 이제 이제 안 먹어줘 왜 이인화님이 <laughs> 제일 큰 언니거든. 어, 어, 그치. 에, 이 특별 방송은 이번 주만 합니다. 이번 주만. 음, 일주일 후부터는 다시 정상 밤에만 2 시간 합니다. 아, 인화님이 또 스티커를 100개를 사주셨어요. 어쩐 일이요? <laughs> 자꾸 스티커가 늘어나면 또 특별 방송을 또 해야 돼요. <laughs> 특별 방송. 좋긴 한데, 에, BJ는 고달프입니다. <laughs> 고달프요. 어, 놀러도 못 가고, 응? 어, 이번에 남해안 놀러 가려고 했는데, 특별방송 때문에 지금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음, 음. BJ만 혼납니다, 지금. 음. 근데 여러분은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 다듬을 기회가 더 많아졌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모든 문학상에 도전하세요. 헌책님도 이제 이유 되지 마. 어? 나이 먹었다, 뭐, 허리 아프다, 뭐, 그런 거 뭐, 피곤하다. 이제 안 통해. 왜? 이 인화님이 예, 제일 큰 누나가 도전장을 냈으니 이제 뭐 헌책님 이후될거 없죠. 김부배님도 뭐 나이 나이 이제 뭐 타달 수 없어. 예? 어, 제일 왕언니가 예? 이제 시조까지 써버렸으니 이제 뭐 어, 나이 먹었다, 뭐 피곤하다, 뭐 시간이 없다, 뭐 이제 안 통해 안 통해 이 후배들이요. 이 인화님의 후배들이요. 이인하님의 새까만 후배들이여, <laughs> 이제 변명을 하지 말지니라. 리스트 코라이, 리스트 파리아, 리스트 퓨리아, 이인원 후배, 리스터 코라이, 리스트 퓨리라이스트 파이언. 알았죠? 알았죠? 예, 네, 신이라는 이름의 유산. 교수님 참 멋지네요. 레빈 유고님, <laughs> 레빈 유고님, 레빈 유고님도 빨리 써요, 빨리. 시조, 시조는 우리 조상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에, 레빈 유고 님도 딱 쓰면 시조는 나와. 해봐요. 알았죠? 헌책님 핑계된 적 없다고? 핑계된 적 없는 분이 지금 시조 세편 썼어요? 안 썼죠? 바쁘다고, 핑계되고. 안 써놓고 뭘, 뭘또 따지고, 뭐, 또. 그러니까, 핑계된 적이 없다고 하려면 시조 세 편을, 어, 보여, 보여가지고, 자, 저 썼어요. 이래야지 핑계되는 것이 없지. 쓰지도 않고 그래놓고 핑계댄게 없다고. 응? 제목은 제목은 아 제목은 자기가 붙이면 돼요. 예. 제목은 제목을 붙이기 어려우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다 제목 붙여드릴게. 제목 붙이기 선수가 저저 저 아닙니까? 낭만 대통령 낭만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을 잘 붙여요. 음. 알았죠? 예, 초보검님 사행시 썼으면 방송국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예, 우리 김부배님 아이비님도 시조 예, 어, 더 완성이 됐으면 내일은 꼭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세편 완성해서 꼭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상들이 한, 한 편이 아니잖아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이 다 가져와 버리면 좋잖아요 행복하죠 그죠 네, 풀빵구리 님이 인원언니 시조 멋지다고, 왕 부럽다고 그랬네요. 음, 자, 그러면, 그러면 다음 또, 다음 또, 음, 다음 또, 누구, 누구 작품이에요? 아, 우리, 4 2 3 7립에 가을이어라는 시조가 있는데, 그건 먼저 하고, 또 시조작품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아, 일가친척도 오늘 다 해버리죠. 가도 자, 일단 은 낭만 대통령 의 그림 한, 점 보고 어, 음악 을 한번 들어 볼까요？자, 낭만 대통령 의 그림 을 보시 면서 또 우리 김태 환의 노래 듣겠 습니다. 사이삼철님 지금 채팅창에 있으면 각공해 네, 주세요. 예, 네, 각공해 주세요. 우리 저이수키씨님이 어, 레비님이 누구냐고. 어, 레비님은 이름하여 우리 팀의 네, 제일 막내이옵니다. <laughs> 진짜 막내가 됐네 막내. 네, 레비님이 우리 팀의 막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07루로님도 선배고, 아 여기 나, 그 우리 문학 동아리의 온 순서로 볼때 예. 실제 나이는 음,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아, 지금 여기서 막내가 막내가 아, 07루로님이 막내, 초보곰님하고 07루로님이 막내인데 그분보다 더 막내가 바로 레빈유고님이야. 우리 팀의 막내. 그 다음에 이제 에... 그 다음에가 0 7이로님하고 초보범님. 그 다음에가 이제 음그 다음에가 그 다음 아 위에가 김부배님, 이인환님. 그 다음 4237님. 어... 그 위에 선배가. 아, 그 위에 선배가 이제 에, 헌책님 오로라님 오사익님 음, 풀빵구리님 이쪽이 위에 아, 풀빵구리님이 그 밑에고 어, 오로라님 오사익님 헌책님이 그 위에 선배고 지금 여기서 제일 선배가 아, 김숙희 시인님이 제일 선배네 11년 11년째 죠 지금 11년째 에, 11년째 선배 이야 <laughs> 11년 선배가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까 4237 님이나 아, 풀빵거리 님은 새까만 후배네 그네네 그지 우리 지금 헌책님도 6년 6,7년 선배죠 오르라 님도 6,7년 선배 오사익 님도 6,7년 선배 그쵸 어, 굉장한 선배들이 많네요. 어, 예. <laughs> 예. 선배들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예. 든든합니다. 어. 아, 김숙희 님이 나이도 최고라고? 아니요. 나이는 지금 나이는 김숙희 님이 중간이요, 중간. <laughs> 김숙희 님 나이는 중간이요. 어. 자 아, 4237님 계셔요? 4 2 3님 계시죠? 에? 자 갑니다 4237님도 어, 이렇게 시조로 도전을 했어요 가을이어라는 시조입니다 예가을이라는 시조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어보고 또 도전장을 받아볼까요? 자 가을이어 아, 4237님 1년 고은빛 알롱달롱 파도가 요동친다. 수집어 짜짜닥에 물들간, 물들간, 음, 물들어간 나뭇잎새, 보고픈 타버린 가슴, 먼발치 울음소리, 이게 1년이고요. 2연, 이파리 사이사이 꽃그림 세계도님 먼바다 연술구름 노을빛 수놓은에 여물어가는 그리움, 몸부림 토닥인다. 그 다음에 3년, 햇살은 재글재글단풍잎바삭바삭 지켜본 바람꽃이 쌀잎이 뿌려주며, 소라가 불려, 불러, 불려준 노래, 불려준 노래, 예, 폭온이 잠이 든다, 이렇게 했는데 자, 맞춤법 띄어쓰기 해볼까요? 알록달록? 알롱달롱? 알록달록? 알록달록이 더 맞겠죠? 알록달록이, 알록, 알록달록, 이렇게, 알록달록. 파도가 여동치나 슬슬 짜증하게 물들어, 물들, 물들어, 물들어간, 물들어간, 물들간, 물들어간, 보면 타버린 가슴 문 말지 울음소리, 이파리. 이파리는 이파리죠. 이파리. 사이사이, 사이사이 붙여도 돼요. 띄어도 되고. 꽃그림 세계도님, 먼바다, 윤술그림, 노을빛, 수노, 수노타라는 단어죠. 수노타. 여물어가다, 여물어가다 붙여도 되고. 다음에 그리움 몸부림 토닥 토닥이죠 토닥 토닥인다 햇살은 재글지글 단풍잎 바스벅사 지켜본이죠 지켜본 바람꽃이 사리비 뿌려 띠고 주며 소라가 불러지요 불어가 아니고 불러준 불러지고 준 어, 노래에 노래. 노 포근히죠 포근히 포근히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잠이 띠고 든다 아, 자, 이거를 저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자, 아,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눈길로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을이요. 4237. 원본입니다. 고운빛 알록달록 파도가 요동친다. 수집어 짜짜닥에 물들어간 나뭇잎새. 보고픈 타버린 가슴 먼 발치 울음소리. 이파리 사이사이 꽃그림 세계도님 먼바다 윤술구름 노을빛 수노은에 여물어가는 그리움 몸부림 토닥인다 햇살은 제글제글 단풍잎 바삭바삭 지켜본 바람꽃이 쌀리비 부려주며 소라가 불러준 노래 포근히 잠이 든다 음. 자 이러다가 에, 문학상에서 우리 팀들끼리 대상을 다툴지 모르겠네요. <laughs> 행복한, 행복한 현상이죠. 음. 자, 제목이, 가을이요. 가을이요. 이걸 교정본. 음, 자, 4237. 예. 어,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지만, 4237님이 세달 전에 여기 왔을 때하고, 지금 세달 후에 4237님하고, 완전히 다르죠. 어. 실력이 그냥 막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그죠? 음. 예. 레빈 유고님이 막, 막둥인데, 막내인데, 레빈 유고님도 한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27년차 행정직 군청 공무원이래요. 레빈 유고님이.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그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이제 확실한 연금이 있잖아요. 예, 근무도 철통 밥그릇이고, 그리고 이제 딱 그,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올 때, 연금도 철통 밥그릇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연금도 빵빵하고, 그러니까 또 퇴직하기 전까지도 월급 빵빵하고, 연금 빵빵한 이공무원들의 공통점. 음. 고개 숙일줄를 몰라요. 그죠? <laughs> 고개 숙일줄를 몰라. 어, 약간 좀, 약간 좀, 거만하달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공무원들은 몰라요. 근데,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여요. 공무원들의 공통점. 약간 좀, 어, 약간 겸하나달까? 뭐, 그런 기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레빈 유고님이, 교만하지 않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어난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 어 지금 어그빙 접시 에서 질문이 왔어요 예. 레빈 유고 님에 대한 연구를 좀 해라 그고 보고를 하라는데 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음 내가 연구하기 전에 레빈 유고 님이 그냥 그 어 자신을 연구해 가지고 자기속에서 하나 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 외, 외계어로 번역해서 그냥 빙접시 그냥 주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내가 어 이거 님그 군청까지 가가지고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요 방송을 오전 오후 어 저녁에 해야 되니까 제가 뭐 이게 남해안 여행도 못 가고 있다니까 지금 음 그러니까 그냥 음, 레빈 유고 님이 그냥 자백하세요. 그냥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저한테 좀카톡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예. 음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뭐냐? 로스트 s 레 o r 스 c w a 라이얼 레프 스리스트스트레크스레이스트레리스트스레크스레이스트레리레스레크리스레크스레리스레스트레크리스레크스트 I 리스트 y 스레스리 스스로, 어, 자기소개서를 써서 하나 보내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 우리 사이성출님의 교정본 가을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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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빛, 알록달록, 어, 고운 빛, 고운 빛은 떠, 떨어져야죠. 고운 빛, 어, 고운 빛. 자, 고운 빛 떨어지고, 고운 빛, 그다음에 알록 알록달록, 그러면 3사가 되죠. 파도가 파도가 여동친다, 파도가 여동친다, 3, 4, 3, 4. 와, 이 리듬이 말이죠. 뭐다 맞춰버려. 어, 뭔 일인가 모르겠어. 리듬 맞춰지고 어, 이미지만 형상화되면 시조는 성공해요. 수주보 예, 수주보 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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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 예, 3, 사죠 3, 사예요 어, 물들어 간, 그러면 사가 되니까, 그리고, 나뭇잎새보다는 이파리들이 더 이쁘잖아요. 이파리들. 그러니까, 이것도 물들어 간 하면 사가 되니까, 물, 물들은, 물들은 되거든요. 물든, 물든도 되고, 물들은 실적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지어짜다닥의 물들은, 그 다음에, 이파리들, 나뭇잎들 보다, 나뭇잎새보다는 이파리들이 더 이쁘잖아요. 이파리, 이파리, 들 이렇게, 그면 러 삼사삼사. 그 다음에 보고픈, 타버린, 가슴, 먼발치, 울음소리, 보고픈, 니은, 관행상의 전성어미, 타버린, 니은, 관행상의 전성어미, 이렇게, 아, 니은, 관행상 이렇게 전성어미, 관행상 전성어미가 연달아 있으면 리듬이 이쁘지 않아요. 보고픈, 타버린, 가슴, 이러면 물들, 물들, 물들린, 물들린? 아니야, 물들린 하면 안 돼. 물들은, 물들인, 아, 물들인, 물들인, 짜짜닥게 물들인, 물들인, 그러면 물들인, 이렇게 해야죠. 물들인, 물들인, 아, 물들인, 물들인, 이렇게 해야 돼. 예, 물들인, 예, 물들인, 자, 수집어 짜짜닥게 짜짜닥에 물들인, 이파리들, 예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보고픈 타버린 이렇게 관행상의 전성어미가 두개 연달아 나오면 리듬이 안 이뻐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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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버린 가슴 그러면 3호가 되죠 그 다음에 먼발치 에 먼발치 타버린 가슴 먼발치에 먼발치 어, 울음소리 먼발치 울음소리 울음소리 이걸 가능해요. 왜냐하면 3543이니까 한 자나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허용이 되니까 됩니다. 그 다음에 2연 봐봐요. 그래서 보고파 타버린 가슴 35 먼발치 울음소리 34 됐죠. 리듬 통과했어요. 1연그 다음에 2연 아, 2연 2824242 아, 아까 2 8 2 4 2썼으니2이2 4 2이사이 하지 2고2 4 2 이제 오솔길 정도, 오솔길 좋잖아요. 오솔길, 오솔길 사이 사이 이렇게 해버려. 아까 이파리들을 썼어요. 그리고 일반 어, 전체적으로 지금 나무 잎새 한번 썼죠. 그다음에 이파리 한번 썼죠. 어, 그다음에 밑에 단풍잎 하나 썼죠. 예. 네. 이렇게 이파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파리가 한 번만 나오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파리 하지 말고, 어설 길로. 어설 음, 길로. 아니, 김숙희님 지금 제가 한게 방언이 아니라니까. 외계, 그, 비행접시의 언어라니까. 쌀라쌀라가 아니야. 쌀라쌀라는 저기 이제 중국어고, 응? 이게 왜아 이게 무슨 방언이야 봐봐. 샬라샬라가 아니야 이것도 중국어도 아니야 봐봐. 엘라 서프로리큘레스 토포린 인터 파이언 루리스 토 포리 클리스테핀인더 파인 루킬키스 푸일이요. 아우르킬 클리스 군모루리스테 파인 클리스테. 이게 무슨 놈 방언이요 진짜. 방언은 그저 헌책님이 더잘 알아. 음 이건 방언이 아니고 외계어라니까. 외계어라니까. 음. 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고지를 안 들어?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나이 들수록왜 고지를 안 들어? 응? 그냥, 초등학생들은 말하면 말한대로 다 그냥 고지를 듣던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고지를 안 드는 게 문제야. 응? 아이, 쟤, 봐봐. 응? 자, 내가 1년, 1년. 고운 빛 알록달록 파도가 요동친다 수집어 짜짜닥에 물들인 이파리들 보급파 타버린 가슴, 먼발치 울음소리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비행접시이 외계 언어는 그렇게 안 해. l 스 s t flight, g a l a c t c h a n t o m p l n e c r s t a l c a t h e d a i r Look for a s e c r e o n n 틀리잖아. 무슨 방언이야 그게? 하늘의 언어, 맞아. 아,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고. 그래, 그래. 하늘의 언어는 맞지, 뭐. 외계하니까. 자, 오솔길 사이사이. 아, 지금 시간, 뭐요 시간 없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니까. 지금, 그, 저, 시조를 아름답게 고치려고 하는 이, 이 중요한, 심각한 이때에, 그, 시, 다른 걸로 시, 그 방해하지 말라니까, 제발. 어? 김숙희님은 우리 팀의 제일, 어? 그, 언니 언니. 아니, 아니, 저, 나이로 언니가 아니고, 예, 시 경륜으로 제일 큰 누나요. 그러니까, 수업 방해하지 마라니까. 어? <laughs> 우리가 TV에 들어올지도 모른다면서 또 어떻게 들어왔는가 몰라. 들어와가지고 맨날 방해만 하네. 자, 추천, 추천 안 해주신 분들을 지금 하시고, 아, 자정이 돼버렸네요. 자, 자정이 되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어, 자정이 되면, 음, 자정이 되면 추천하는 특별한 코너가 있습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특별 코너, 추천 코너입니다. 자, 자정이 되면 추천을 어,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음, 자, 누가 누가 추천, 오로라님이 1차으로 했네요. 오로라님. 역시, 미래의 대통령은 빨라. 어, 앞을 보는 눈이 빨라. 음. 누가 2등? 2등은 누구야? 자, 어, 2등, 자, 자 추천을 어, 추천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어, 그제 그제부터 최초로 4천 대를 깨고 3,754등으로 올라갔습니다. <laughs> <laughs> 더 이상의 이상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예, 에, 3,000대로, 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 아프리카, 아프리카 TV의 BJ들이 총 1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 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 12만 명이래요. 12만 명. 예. 근데 12만 명 중에, 3,754등 된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더 이상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예 그렇죠 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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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욕심 없어요 음뭐 음, 100등 안에 들어갔으면 행복하긴 하겠지 근데 그런 욕심 없습니다 음. 자아자 추천 하실 분 하고 어, 자, 이파리 사이사이. 그러니까, 이파리가 지금 세 개, 아, 나뭇잎새, 이파리, 단풍잎, 아, 이렇게 너무 나오, 많이 나오면 감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솔길을 사이사이로 하고, 그러면 3, 4가 되죠. 그 다음에, 음, 오솔길 사이사이, 음, 그다음 에, 그 다음에, 꽃그림이라고 그랬는데, 꽃 그림, 꽃 그림은 좀 약한 것 같아. 꽃추억이라할까꽃 추억. 꽃 추억, 새겨, 새겨둔, 임, 이렇게. 그러면 삼사, 삼사가 되죠. 그 다음에, 먼바다, 윤술구름, 노을빛 수노네. 윤술구름이 좀, 윤술은, 윤술은 그, 이렇게, 이렇게 그, 물결 위에 그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어? 윤술 구름, 원바다 윤술 구름. 윤술 구름 하지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자, 먼, 먼 바다, 아, 윤술, 꽃띠가 아니까, 꽃띠, 꽃디. 꽃띠가 쭉 뻗어나가니까. 그리고 노을빛, 노을빛, 예, 수. 수 노원에 하지 말고 수노컨만 이렇게 먼 바다, 윤술꽃띠 놀빛, 수노컨만 네. 그때 봐봐, 염으로 가는 그리움 해버리면 염으로 가느니 오가 되버리죠. 그리고 그리움이 에, 3이 되버려 염으로 가는, 염으로만 뛰고 가는 그리움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염으로 가느니 한 단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 3이 되버리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그리움을 먼저 쓰고, 그리움, 염으로 가는, 염으로 가는, 그리움, 염으로 가는, 그러면, 3, 5가 되죠. 예. 그다음에 에 토닥인다. 그 다음에, 그래야 몸부림 토닥인다그 예. 몸부림, 어 그리움, 음 염으로 가는, 그리움, 염으로 가는, 어어 그리움, 염으로 가는, 그 몸부림, 그 몸부림, 그 몸부림, 그 몸부림. 토닥. 토닥토닥 토닥 이렇게 토닥토닥 토닥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3, 5, 4, 4가 되니까 통과되죠. 리듬통과. 그 다음에 마지막 햇살은 햇살은 제글제글 제글제글 3, 4. 그 다음에 이때 단풍잎 하지 말고 에, 단풍잎이 바삭바삭하는 게 아니야. 단풍잎은 아직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걸 단풍잎이라고 하고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구른 것은 낙엽이라 그래, 낙엽. 예. 낙엽은, 낙엽은 바삭바삭, 이렇게. 바삭바삭. 그 다음에, 아, 지켜본, 지켜본 바람꽃, 바람꽃이, 예, 그 다음에 쌀이비, 쌀이비 뿌려, 뿌려주면 해야지. 뿌려주면, 그러면, 그러면, 뭐, 소라가, 소라가, 아, 불러준, 불러준 노래. 그러면 3호가 되죠. 3호. 그 다음에 포근이포근이 스며, 스며든다. 이렇게. 스며든다. 저기가 요동친다가 있으니까, 스며든다. 저기가 요동치네. 그러면 여기도 스며, 스며드네. 이렇게 하고. 에, 그렇게 할수 있죠. 음. 네. 자, 이제 시를 쓰는 기법들을, 어, 조금씩 이제, 피부에 와 닿죠? 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듬은 일단 다 통과했어요. 자, 봐요. 고운빛 알록달록 파도가 요동친다. 3, 4, 3, 4. 수집어 짜짜닥에 물들인 이파리들. 3, 4, 3, 4. 그 다음에, 보고파 타버린 가슴. 3, 5. 먼발치 웃음소리. 3, 4. 아, 그 다음에, 오솔길 사이사이. 꽃추억 세계도님 3434, 먼바닥 윤슬꽃띠 노을빛 수노콘만 3434, 그리움 다음에 그 영으로 가는 그 몸부림 토닥토닥 3544 통과됐고 자 햇살은 제글제글, 낙엽은 바삭바삭 3434, 지켜본 바람꽃이 쌀잎비 뿌려주면 3434, 소라가 불러준 노래 포근히 스며든다 3534다 통과됐죠. 야윤선도시 보는 것 같네, 윤선도 어, 어 수준급이요, 이것도. 어, 누가, 아, 누가, 누가 상을 받을지 예측 불허네요 예측 불로다 정상급입니다. 이 정도면 어, 웬만해 밀리지 않습니다. 에, 대단하네요. 야 우리 4237님이 에, 120일 만에 에, 막 정상급의 시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에, 우리 누구요? 어 김숙희, 우리 팀에 지금 현재 우리 팀에 낭만대통 문학토크 팀에 에, 가장 큰 언니가 응? 에, 큰 언니가 홀등급 높아진 시조라고 <laughs> 제일 에, 선배가, 제일 아, 선배가 칭찬해 줬습니다. 예 풀판고리님도 짝짝짝 칭찬해 줬고요. 음, 레빈 유거님도 칭찬해주고 꿈과백님도 칭찬해주고 야어 김숙희 님이 인정 어, 우리 팀에 이 리모티콘 사용 안 키로 했어요 예, 왜냐하면 작가니까 글쓰는 훈련을 해라 테이 쓰는 것도 글쓰는 훈련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저 리모티콘 앞으로 안 쓰기로 했어요 리모콘 리모티콘을 어, 쓰면 세번 정도 쓰면 경고. 어, 경고. 그 채팅 일래 금지 이렇게 경고가 들어갑니다. <laughs> 이모티콘 쓰지 마세요. 예. 음, 자. 갑니다. 아, 우리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리듬이 통과됐죠? 그러면 시적 영상 한번 볼까요? 자, 423줄 7 시적 영상아 고운 빛 알록달록 파도가 요동친다. 예. 고운 빛 알록달록 파도가 요동친다. 그러니까 앞에는 시각 이미지, 파도가 요동친다. 아, 청각 이미지를 동원했죠. 입체적 구성. 이미지가 그려지죠. 수줍어 짜짜닥에 물들인 이파리들 자, 이파리들이 수줍어 짜짜닥에 물들였다고 그랬으니까, 아, 생명체를 부여했죠. 예, 화류법이나 의인화, 아, 포즈니피케이션 이루어졌고, 보고파 타버린 가슴. 음, 보고파 타버린 가슴. 그러면 그 추상적인 세계와 그리고, 타버린 가슴 안타까움 연결하고, 이거를, 먼 발치, 시각 이미지, 그 다음에, 울음소리, 청각 이미지와 연결시켰죠? 시적 영상화 됐다고 볼수 있죠? 음, 그 다음에, 오솔길 사이사이에, 에, 그러면 시각 이미지죠? 근데, 꽃 추억, 꽃 추억이라고 하는, 아, 추상을 넣었죠? 거기에 세계도님, 됐어요. 먼 바다, 윤슬꽃띠 요게, 아, 노을빛을 수놓아요. 아, 윤슬꽃띠가 노을빛을 수 놓았으니까 아, 이것도 시적 형상화 됐죠? 그리움 여으로 간다고 그리움 추상이 여으로 간다는 구상과 연결이 됐고 그 몸부림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니까 인격적 속성을 부여받았죠? 퍼즐 리피케이션 됐어요? 그러니까 통과됐고 이미지 됐어요? 햇살은 제글제글 재글재글, 제글제글이 아주 선택 잘 했어요 낙엽은 바삭바삭 이렇게 의성어를 효과적으로 배치해 놓고 지켜본 바람꽃이 사리비를 뿌려줘요. 바람꽃이 지켜본다고 그랬으니까, 의인화 됐죠? 포스니비케이션. 그 다음에 사리비를 뿌려줘요. 뿌려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소라가 불러준 노래가 있어요. 요게, 포근이 스며든다. 소라, 소라, 아, 시각 이미지, 불러준 노래, 청각 이미지, 포근이포근이는 포구니, 뭐예요? 촉각 이미지죠? 스며든다도 촉각 이미지로 연결시켰으니까, 예, 지각적 이미지 입체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자, 시적 영상화. 이루어졌다고 점수를 줄 수가 있네요. 그러면 리듬 통과했고 시적 형사가 돼 있다면 그거는 아 심사 위원에 따라서 뭐 대상도 줄 수도 있고 최우수상도 줄수 있고 장려상이나 우수상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음 제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죠? 지금 제가 시조도 심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벨라도. 그 전라도말로 별라도잘 알고 있죠. 그죠 <laughs>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건 참 심사위원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제로 제가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알을 뭐. 아, 았죠제 말이 틀린 거 있어요? 제 말에 뭐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죠. 심사위원의 말하고 똑같죠. 음. 그죠? 알레스테파이 엘베어 레스트 포라이글 레퍼리글 데이비리 레스트 페라 심사위원, 이그라크 레스트 페라 그렇죠. 맞죠? 음, 우리 아이비 대선배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요. 그치? 음. 자, 그러면 제가 읽을 차례입니다. 자, 우리, 에, 4237님의 시조를 제가 읽을 테니까, 자, 아, 25초 동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은 아니라니까 꼭 시비를 걸어, 방은 아니고 비행지 없이 어 라니까 자 에, 갑니다. 음, 자, 25초만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요! 4237 고운 빛 알록달록 파도가 여동친다. 수줍어 짜짜하게 물들인 이파리들. 보고파 타버린 가슴, 먼 발치 울음소리. 오솔길 사이사이 꽃 추억 세계도님 먼 바다 연술꽃띠 노을빛 수놓건만 그리움 염물어가는그 몸부림 토닥토닥 햇살은 제글제글 낙엽은 바삭바삭 지켜본 바람꽃이 쌀이비 뿌려주면 소라가 불러준 노래 폭언이 스며든다. 먼발치, 먼발치는 붙여도 돼요. 예, 먼발치. 응? 음? 먼발치 울음소리 할 때, 먼발치를 붙여도 사용하고, 그리고 시적 영상으로 그냥 먼발치 띄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 먼발치. 자, 아, 그 아이비님, 아이비님, 그, 아, 핸드폰에, 핸드폰에다가, 그, 즐겨찾기를 하면, 예,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방송이 시작되면 핸드폰으로 알림이 떠요. 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예, 그, 이렇게 핸드폰으로 지금 보고 있다면은 그 창을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하세요. 터치를 하면 제일 밑에, 제일 밑에 그, 어, 왼쪽에, 제일 밑에 왼쪽에 보면 별표가 있어요. 예, 별표 그 별표를 클릭하면 즐기찾기가 돼요. 그럼 즐기찾기에 된 사람한테는 방송이 시작되면 알려줘요. 예, 방송 시작된다고 예, 알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이렇게 방송 중에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하세요. 터치할 때그그그 예, 그, 아무렇게나 터치하면 그 별표가 안 떠. 어떻게 터치하냐면 첫사랑의 볼을 살짝 만지듯이. 예, 첫사랑의 볼을 탁 만지듯이 해야면 밑에 왼쪽 아래가 별표가 뜨고, 그리고 이제 그 미운 감정으로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별표가 안 떠요. 예, 첫사랑의 볼을 만지듯이 사랑스럽게, 예, 화면을 탁 터치를 하면 밑에 별표가 떠. 그 별표를 딱 뜨면, 어, 이제 그, 어, 낭만대통의 문학토가 시작되면 뭐라고 알리냐면, 음, 터치, 터치, last four p 래스 팬, 터치, 터치 이렇게 떠요. 네. 해봐, 해봐봐, 해보라니까. 음. 음. <laughs> 자, 우리 공칠루르님 그리고 초보검님, 우리 오사행님 그 일가친척 사행시 어, 내일까지 에, 이렇게 써가지고 오세요. 자, 수요일 날 마감이니까 수요일 날그 어, 메일로. 억물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밤 자정 어, 전까지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가친척 일 가친척 사행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뭐 리듬도 필요 없어 그냥 쓰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일가친척 그 정도 못을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써갖고 지금 우리 팀들 다 썼어요. 다 썼어. 내일 오전 10시, 오후 3시, 밤 10시. 그 중에 한 번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전체 다 썼어요. 예, 제가 중학교 수업을 하거든요. 네, 중학교 생들도 다 썼어요. 거기는 중등부에 냈고, 일반부니까, 여러분들 일반부니까 중등부하고 안 겹쳐요. 그러니까, 아, 지금 다 냈고, 지금 세 분만 냈어. 어, 0 7호로님안 냈고, 초보검님 안 냈고, 오5사행님안 냈어. 나머지는 다 냈거든요. 음. 이제 세 분만 내면, 내일 세분다 써갖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 팀은 다 내는 거예요. 아, 레빈 유고님도 안 냈어. 레빈 유고님은, 그, 다른 거, 시는 몰라도 사행시는 쓸수 있잖아요. 그치? 사행시도 못 쓴다고 또핑계댈라고 하지 마. 제발. 내가 다 알아. 레빈 유고님의 실력 다 안다고. 응? 음, 일가친척은 쓸수 있겠죠. 못 쓰면 어떻게 하냐면, 어, 그 직원들한테 하나씩 줘. 너 일, 너 가, 너 친, 너 청, 써봐. 그래갖고, 에, 수집을 해. 그래가지고 내일 가지고. <laughs> 내일 오전 10시나 아니면 오후 3시나 밤 10시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에, 게시판에 올려줘도 되고, 어, 합니다. 그러면, 레빈유고님오사행님 초보검님, 공7으로님 자, 내일, 중으로 완성을 하셔가지고, 30일 날, 그, 메일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만 하시면 우리 팀은 다 해요. 중학생들까지 다 했어요. 중학생 16명 다 했어요. 저기, 곡성 팀들도 다 했어요. 곡성 팀들도. 우리 팀에서 지금 이네 분만 안 했어. 알았죠? 음. 다시 한 번, 네빈 유고님, 오우사인님 초보금님, 공칠우르님만네 분만 하면, 우리 팀은 전원 응모를 하는, 그래서, 지난 여름에, 그, 세개 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왔듯이, 이번에 9월에 지도 우리가 세개다 가져와 버리게. 지금 중등부도 응모해놨기 때문에, 중등부도, 음, 중등부도 세개 3개 있거든요? 세 개, 기대가 됩니다. 자. <laughs> 경쟁자가 한실문창면 문우들이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내년 7월까지만 해보게 어? 내년 7월까지 딱 1년만 이렇게 문학상 도전을 해보게요 내년 7월 이후로는 이제 문학상 도전을 한말가안 할게 안 할게 딱 1년만만 1년 1년만 앞으로 1년만 학생이다 생각하고 학창 시절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는 담임 선생이라 생각하고. 어? 그냥 따라와 주셔. 몰라요, 몰라요가 뭐요. 어른이 돼 갖고 애기요, 애기. 0719님 봐봐, 몰라요, 몰라. 뭐 애기 같애. 뭐 어리광해. 내년 7월까지는 어리광하지 마. Let's stay like f r e e Let's 죠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내가 양보할게. 상 하나 상 하나라도 받으면 내가 양보할게. 응. 내가 재촉 안 할게. 하여튼 상 하나 받기 전에는 내가 달달 복구할 거야, 그냥. 응? 어? 내년 7월까지. 뭔 상이라도 하나 받아야지. 예. 참, 봐봐. 지금, 저, 푸르노스님은 다섯 개 받았고, 어? 그 다음에 오로라님 세 개, 치우님 세 개, 최소한님 하나, 풀빵구리님 하나, 아. 솔송바람, 김선자님 하나, 박건호 하나, 어, 하나씩 받았잖아요 지금 음. 알지 그래 문학상 하나만 받아도 이제 더 이상 재촉하지 않을 테니까 음. 하여튼 하나 받을 때까지는 하여튼 달달달달달 콩복듯이 볶아볼 테니까 에. 알아서 하셔 알아서 하셔 자 내일 방송이 세번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내일 오전 10시에 아, 즐겨찾기를 해놓으신 분들은 땡똥, 이렇게, 그, 연락이 가요. 음, 즐겨찾기 안 해놓으면 그 연락이 안 가고요. 그, 어, 화면, 어,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면 제일 밑에, 어, 왼쪽 아래에 보면 별표가 있어요. 별표를 클릭하면 즐겨찾기가 돼요. 그러면 그분 즐겨찾기가 된 분한테는 이렇게 제 방송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딱 화면에 낭만대통의 문학 토크 시작합니다. 하고 딱 떠요. 네. 그때 들어오시면 돼 알겠죠? 음. 김숙희 님이 눈 빠져요 경쟁은 그냥 참가에 의의가 있다고 꼭 이렇게 참가에 의의가 있던 사람들이 꼭 당선되더라고 <laughs>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저는요 참가에 의미가 의미를 두고요 그냥, 그냥 출연했어요 꼭 그런 그런 사, 그 사람들이 꼭 미스코리아 되더라고 음. 꼭 그렇게 말해 음, 이게 이렇게 말한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 저는요 경쟁은요 하기 싫고요.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를 둬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요. 꼭그 사람들 중에 미스코리아가 나오고, 어, 그 문학상 당선자가 나와. 예, 예, 알았지요. 음, 자, 우리 팀들은 어쩐다고 김부배 시인을 비롯해서 초보검님을 비롯해서 막둥이들. 막둥이들, 누구요? 레빈유고님, 음. 그 다음에 초보검님, 공7루로님 막둥이. 우리 팀의 막둥이. 세영보다님세영보다님은 그래도 막둥인데 어리광 안 해. 열심히 해. 4237님하고 세영보다님이 막둥이거든, 사실은. 근데 어리광 하지 않아. 어, 야물어. 야물딱죠. 예, 전라도 말로 야물딱지다 그래. 야물딱지. 자, 어쨌든 우리 팀들이, 예, 한개 이상의 상을 받은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년 7월까지는 달달달 콩복듯이 볶아가지고, 전부 문학상 하나씩, 하나 이상, 음, 19개까지, 에, 제가 학창시절 19개를 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개 타야 돼 20개. 에, 그러면 하산 명령을 내릴게요. 자, 이제는 하산 해도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 프로이클레스트 하산, 리스트 프로이클레스트 하산 이렇게 그 전까지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음자가을리어를 아, 제가 아, 읽었나요? 음, 읽었어요. 읽었어요. 자, 그러면 에, 마무리로 마무리로 음,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 보시면서 음, 이제 작별 인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시 어, 명시 감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 일주일 동안 하루에 세번 방송을 하기 때문에 명시 감상은 또 내일 시간 나는 대로 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어, 마무리할 때는 낭만 대통령의 작곡을 어, 내보냅니다. 아마 대통령의 작곡을 내 어, 네, 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10시 오전 10시 오후 3시 그리고 밤 10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조, 되도록이면 시조를 몽땅 써 갖고 오세요. 네, 다 고쳐 드릴 테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 시조문학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내일 또, 사행시, 예, 사행시, 안 쓰신 분들, 네 분, 예, 공치류르님 초보검님, 오5사행님 레빈유고님, 네 분은, 어, 일가친척으로 사행시를 꼭 써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3278님, 풀빵구리님, 인환님, 초보검님, 김보배씨님공치1르님 오랜만에 우리 공치1르님 오셔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셨네요. 세흥보다님, 오사행님사이삼칠님 우리 레빈유고님, 오로라님, 헌책님, 김숙희 씨님. 이러다 김숙희 씨님도 우리 저 키멤버가 될지 몰라요. 예.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별풍선을 쏴주신 우리 인화님 10개, 세흥보다님 100개, 공칠루로님 100개, 어, 110개를 쏴주셨네요. 예. 인화님 스티커 100개. 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게요. 예. 아, 이인화 님도 사행시 도전하세요 네. 아, 그리고 별풍선 짜주신 모든 분들 복받을게요 3년 이내에 재산이 10배로 불어날게요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까지 편하게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